시서스가 탄수화물 흡수를 억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. 우리 몸에는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효소 중에 하나로 아밀라제라는 게 있어요. 네. 여러분의 침에도 섞여 있다고 알려져 있죠. 이 몸속에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흡수되는 과정에서 이 아밀라제 기능이 활발해지는데요. 이때 아밀라제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게 바로 시서스입니다. 즉 탄수화물이 우리 몸속에서 잘게 잘라져서 흡수되게 쉽게 만들어주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. 탄수화물을 먹어서 살찌게 하는 효소가 바로 아밀라제인데 지방을 먹어도 살이 찌잖아요. 이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바로 리파제예요. 그런데 시서스에 들어있는 쿼르세틴과 이소람네틴이 이 리파제가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걸 좀 막아줍니다.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. 지방을 먹으면 리파제가 작용해서 분해되면 들어와서 살찌는데 리파제가 작용하는 걸 막아버리니까 흡수가 안 되죠. 그럼 이 지방이 먹었던 지방이 그냥 나가요.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흡수를 막아버리니까 당연히 흡수가 되지 않으니까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. 6주 동안 실험지에게 시서스를 먹였습니다. 그랬더니 리파제를 억제하는 비율이 16%에서 75%로 대폭 상승했다고 하고요. 또 다른 실험에서는요, 과체중인 사람 58명한테 8주 동안 시서스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습니다. 그 결과 놀랍게도 체지방이 12.8%나 감소를 했고요. 허리 둘레가 8.9%, 엉덩이 둘레도 7.7%나 감소를 했고 더불어 전체적으로 체중도 7.99%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.